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론토 해피라이프입니다. 아침 풍경이 아름답네요. 9월 2일 아침 출근길입니다. 제가 좀 출근이 오늘 좀 늦었어요. 이 집이 아름답죠? 잔디도 파릇파릇하고 비둘기들이 날아오고 청설모가 왔다 갔다 하고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. 가을이 되기 전 마지막 여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봄을 풍경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담이 없어서 좀 이상하죠? 저도 맨 처음에 담이 캐나다 왔을 때 담이 없는 집을 보니까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. 담이 없는 캐나다 참 희한하더라고, 맨 처음에는. 이 집도 참 크지요. 바람이 드나드는 거잘 많이 못 봤어요. 참한 덩그러니 있네요. 잔디 색깔이 참 아름답네, 아침에. 파릇파릇.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가물었어요. 옆집도 좀 아름답습니다. 나름대로 집들이 약간 특이하죠. 여기 길 건너 공원이에요. 유명한 공원입니다. 아침 햇살 좋습니다. 출근하기 싫으네요. 그래도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하고 잠시 걸어가 보겠습니다. 조금 더. 여기 초록색 박스 보이죠? 이게 빈지라고 써 있잖아요. 쓰레기 박스입니다. 지금 이 집이 팔린 지한 달인가 두달 됐거든요. 근데 새로 이사할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. 내부 공사. 이쪽 박스에다가 쓰레기 같은 걸 집어 넣습니다. 여기 간판은 뭐냐면 이 집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 집을 고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고칠 사람 있으면 이 광고 간판을 보고 자기 회사에 연락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믿을 만한 것 같아요. 한번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이 중간에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건축업자가. 이렇게 큰 회사에서 컴퍼니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내부 공사하면 참 예쁘게 되겠죠? 이 집도 아름답고. 이거는 집 판다고 내놓은 집입니다.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입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자기가 주인한테 오다리 받아서 판다고 내놓은 것입니다.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화를 합니다. 타운하우스. 여러분 감사합니다.